안녕하세요. 네,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강론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및 영양,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중에서도 특히 재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영양 관리가 굉장히 그 건강 또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 준비인데요. 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사, 식단이죠. 이런 식사를 준비할 때는 대상자와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을 하도록 하죠. 어르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또 어떤 그 식재료에 알러지가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드시고 나면 배탈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특이사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독거 대상자인 경우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독거 어르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소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현재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필요량만 구매하도록 하죠. 보통 시장에 가면 물건이 싱싱하고 뭐 가격이 저렴하면 그 대량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거의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현재 가지고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필요한 양만 구매하도록 하고요. 특히 구매 후에 영수증과 잔돈은 대상자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재료 구매를 할 때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영양 표시라든가 또한 보관 방법이나 보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매일매일 구매를 해야 되는 일배식품들, 뭐 대표적인 게뭐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순두부라든가 그다음에 오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배식품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이런 식재료인데요. 이런 것들 또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짧죠.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들로 사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영양 표시. 네, 최근에는 모든 이런 식품에 영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이제 있는 어르신들은 나트륨의 함량,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분의 함량, 또 식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뭐 우유 알러지라든가 계란 알러지라든가 이런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그 알러지 식품들에 대한 영양 표시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보관 방법,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냉동 보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포장에 있는 채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리실 때 함부로 버리시지 마시고 대상자에게 말한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한 음식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말하고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식재료 준비 방법은 대상자의 질환이라든가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저장 능력. 씹는 힘이죠. 네, 어르신들은 치아가 이제 좀 부실하세요. 치아가 없는 분들도 있고, 치아가 많이 빠지셔갖고 저장 능력이 약하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갈아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죠. 또 연화 능력, 연화 능력은 꿀꺽 삼키는 능력입니다. 특히 중풍이 있는 분들이 연화 능력이 이제 많이 저하되어 있고, 또 허약한 어르신들이 그 연화 능력 삼키는 이 힘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푹 끓이고 또큰 재료는 그 삼키기 쉽게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번에 섭취 그 많이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 소량씩 나누어서 섭취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조리 방법이에요. 자, 어르신들의 식단을 준비할 때 조리 방법인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볶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인 경우에 이제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사실 야채는 많이 드시기 힘들어요.
소화도 잘안 되고 또 많은 양을 드시기 힘드시죠. 특히 입맛이 없는 분들은요. 자, 그래서 야채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볶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삶기. 삶기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조리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채는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쉽고 또 육류 같은 경우에도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이런 해물 종류, 생선, 해물 종류는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튀기기가 있는데요. 노인은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자, 네 번째는 무침이에요. 노인들의 경우 이 식욕이 없기 때문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해서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좋죠. 또 찜. 찜도 노인이나 환자식에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인데요. 자, 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그다음에 약한 불로 오래 가열을 하죠. 네,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자, 찜. 처음에는 약한 불로 가열하다가 나중에는 센 불에 가열한다. 이거는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 틀리시면 곤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굽기. 자,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므로 이게 좀 딱딱해지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조리 방법인데요. 굽는 것도 가끔 필요한 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노인의 영양 관리를 위한 식생활 지침인데요.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리기도 하세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는 게 이제 그 식생활 지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품군은 6대 영양소가 있죠. 그래서 6대 영양소를 매일 골고루 먹는 게 식생활 지침이고요. 그다음에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사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또 간식 시간도 정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물은 많이 드시고 술은 적게 드시는 게 좋죠. 또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 표준 체중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 질환별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원칙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원칙을 보면 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량을 알맞게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특히 단순당,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식품을 단순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탕이라든가 꿀이라든가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채소류. 해조류 등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많죠. 그리고 잡곡밥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육류를 적당히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질 좋은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살코기로 섭취하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가다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라든가 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붉은 살코기라든가 흰살 생선이라든가 또 이런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저염식으로 드시고 또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또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술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특히 공복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은 정크 식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소는 없고 당분만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게 되면 고혈당을 여기 지금 저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술은 고혈당을 유발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저혈당 예방을 위해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시간에 맞추어 식사 간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하기 전에 이 경구로 드시는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자, 두 번째는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고혈압도 많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체중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틀립니다. 정상 체중,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염으로 이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고혈압과 염분 시기는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제한을 하는 저염 시기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국이나 찌개류에는 이 염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또 김치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치 대신에 다른 채소, 신선한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요. 또 음식은 바로 드시기 전에 간을 하는 게 염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어떤 간을 맞출 때는 처음부터 된장을 푸는 게 아니라 드시기 직전에 된장을 풀어서 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직전에 간을 하는 게 염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특히 그이 햄류라든가 이런 그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게 좋겠죠. 또 소금 대신 다른 맛이나 향을 내는 양념이나 채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겨자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후추라든가 이런 소스류라든가 또 신선한 채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방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살코기 중심으로 드시고 가공된 육류에는 염분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조리 방법에서도 튀김이나 부침보다는 이런 것들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기름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찜이라든가 구이 등의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네, 기름이 들어가는 조리 방법을 선택할 때는 기름을 붓지 말고 바르는 정도로 하여 기름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를 하는데요. 이런 그 기름기가 있는 육류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이런 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 또 우리 몸에 노화를 예방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내지 3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등푸른 생선은 뭐 꽁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그 등푸른 생선이죠. 자, 다섯 번째 식이섬유소 섭취를 늘립니다. 자, 식이섬유소 섭취를 늘리면 어쨌든 배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이라든가 염분이 섭취되는 거를 서서히 섭취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데요. 식이섬유소가 많은 현미나 잡곡밥과 이런 것들과 또 맵기 두세 가지의 채소 반찬을 드시도록 하고요. 또 공복 시에는 이런 간이 안된 오이나 당근이나 샐러리 등의 생채소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원칙은 저지방 우유, 또 당이 없는 저지방 요구르트, 저염,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저지방인지 저염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 표시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술과 카페인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암 환자의 식사 원칙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 환자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이제 사망률 1위인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암 환자의 식사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찬은 골고루 규칙적인 식사를 맵기, 단백질 반찬과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 환자는 그 암, 세포를 늘린다고 해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암 환자는 충분히 단백질 섭취를 하시고, 또 이런 채소 반찬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맵고 짜지 않게 양념과 조미료는 적당히 사용하는 게 좋겠죠? 또 우유는 한컵 이상, 과일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죽을 드시는 경우에는 죽은 빨리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4회지 5회 이상, 또 밥은 맵기 한 그릇 정도,
간식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암 환자 식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식욕 부진이죠.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심한 오심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이런 식욕 부진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런 식욕 부진이 있을 경우에 자, 첫 번째,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때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지만 암 환자들은 다그 생활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굳이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식욕이 있을 때 뭔가 드시고 싶을 때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손가락 표시가 있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는 틀립니다. 자, 식사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과자, 빵 등으로 간식으로 열량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과일이나 과자나 빵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량을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고형물. 고형물이면 이렇게 단단한 형태의 이런 식품을 고형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드시기 힘든 경우에는 주스라든가 스프라든가 우유라든가 두유 등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수 영양 식품인 6대 영양소가 소화가 되기 쉽게 조제가 된 특수 영양 식품이 뭐 누케어라든가 그린비아라든가 또뭐 이런 메디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장소와 분위기를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장소라든가 식사 분위기가 또 이런 것들이 그 식욕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입안에 통증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식욕 부진 상태, 그래서 허약해지시고 그러면 입안이 다 헐고 입맛이 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씻고 삼키기 쉽고 입안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라든가 자몽이라든가 귤이라든가 생채소, 마른 빵, 거친 음식, 맵거나 짠 음식은 입안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입안이 쓰린 경우에는 바로 드시는 경우보다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면 자극을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또 입안을 자주 헹구어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서 입안의 쓴맛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입과 목을 자극하지 않도록 음식을 너무 차게 하거나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요. 상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입맛이 없고 또 이렇게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씻고 삼키기가 힘드시죠. 자,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달거나 신 음식을 먹으면 침 분비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안이 헐거나 목이 아플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물이 있도록 음식을 조리하고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정도의 음식을 드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입이 마르기 때문에 국물이 있도록 조리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주 물을 조금씩 드시고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이런 것들은 다 얼음은 녹으면 물이 되죠. 또 아이스크림이나 주스들도 다 액상으로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담배나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암 환자가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드시고 싶을 때 식사하시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필요하죠. 또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장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피하고 상온의 음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설사를 할 경우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은 맑은 유동식을 드시도록 합니다. 맑은 유동식은 쌀을 끓이고 나면 이렇게 미음처럼 이렇게 맑게 되는 것을 맑은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음과 같은 맑은 유동식을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강한 양념, 또 카페인이 들어간 탄산음료, 또 기름지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이나 술은 피하도록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을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토나 메스꺼움이 있는 경우인데요. 암 환자들 특히 그 항암 치료 받는 경우에 이런 구토나 메스꺼움이 자주 있으세요. 그래서 식욕 부진 상태가 되는데요. 자, 구토나 메스꺼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의 음식을 천천히 자주 드시고요. 또 식사를 한후 바로 눕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식후 30분간은 조금 앉아서 계시거나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눕는 게 좋습니다. 자, 구토나 메스꺼움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요. 특히 차가운 음료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냄새가 강하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김치 냄새라든가 밥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냄새가 강하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뜨거운 음식, 매우 달거나 기름지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심하죠. 달콤한 케이크 이런 것들은 매우 달죠. 바삭한 새우튀김, 굉장히 기름진 이런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만성 신부전증 대상자 식사 원칙인데요. 신부전증이라 그러면 신장, 콩팥, 우리 몸에 그 자기 그 주먹 모양의 이그 콩팥 두 개가 오른쪽 왼쪽 옆구리에 있죠. 이런 것들에 이제 만성 신부전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식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우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렇게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성 신부전증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대상자의 식사 원칙은 저염식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그 염분이 없는 식품, 아니면 소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저염식이를 하고 수분을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단백질을 제외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이런 그 만성 신부전증인 경우에는 당분이나 과일 통조림, 식물성 기름, 무염 버터 이런 지방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죠. 그래서 충분히 칼로리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당뇨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영양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오타인데요. 단백질을 제한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칼륨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자,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는 잡곡, 콩, 견과류, 과일, 감자류, 호박, 각종 즙이나 액기스, 한약에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륨 섭취를 제한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잡곡, 콩, 견과류, 과일, 감자류, 호박, 각종 즙이나 액기스, 한약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보양식을 한다고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와 영양사와 상의를 해서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유제품이나 땅콩이나 초콜릿, 코코아, 콜라, 맥주, 미끄라지, 또 멸치,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에는 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많이 포함된 음식도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유제품, 땅콩, 초콜릿, 코코아, 콜라, 맥주, 미꾸라지, 멸치,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에는 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음식 섭취를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비 대상자의 식사 원칙인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시죠. 그래서 변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식사가 이제 그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식사량이 이게 매우 적다 보니까 입맛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변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변비 대상자의 식사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이고 충분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희 요양소 선생님들이 이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식사량을 유지하면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십니다.
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물은 식사와 식사, 식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다 카페인이 들어간 이런 식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는 변비를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은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소가 많은 잡곡류, 뭐 현미라든가 도정하지 않은 우리밀 혹은 통밀, 또 생과일, 생채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